a s f m 입니다 IDWK 2017년 5월 둘째 주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기획 새 정부에 바란다 첫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돌아보죠. 장하나 전 의원에게 행정부가 바꾸어 낼수 있는 동물 복지의 문제점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23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만들고 있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2017년 5월의 기획, 새 정부의 바란다 첫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지요. 게스트가 이미 앞에서 무수히 많은 A4용지 숲에서 북적북적 혼자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운드를 낼수 있군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 크림까지 얼굴엔 놓치기 싫은 피부 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깨끗하게 씻어낼 땐빅그린 투쓰리 샴푸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줄땐 투쓰리 스칼프 트리트먼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두피 역시 소중한 내 피부니까요.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샴푸, 투쓰리 트리트먼트 Big Green. 모발 손상에는 투쓰리 헤어팩 빅그린 헤어케어가 뭘 합니까? 이번엔 가정의 달 5월이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미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laughs> 수술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음. 아, 그래서 이 5월 한달 동안에 좀 많은 행사를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다시 나갔어요. 그놈의 데이터 센터라 때문에. 그니까요. 러 지금 장사 좀다 놓쳤어요. 네. 장미 대선이 저희를 굶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미 행사는 진행되고 있었고요. 네. 아직 그 모레 접속하지 못해서 음.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빅그린 투쓰리 헤어 케어 샴푸 음. 트리트먼트 헤어팩 대상으로 네. 사면 살수록 더 올라가는 혜택.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하나보다 나은 둘, 둘보다 나은 셋. 아 어, 이번엔 하나인데. <laughs> 네. <웃음> 그리고 5월 19일까지 투쓰리 네.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투쓰리 선물 세트요? 네. 64%의 할인된 가격으로 파격 행사 중이라고 하네요. 네. 네. 아 물량 밀어내기 장난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하청 중고처럼 쥐어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빅그린 베이비 신제품이 출시됐거든요. 빅그린 베이비. 네. 구매 시에 바디워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네. 예전에도 이제, 아기용, 어, 자연유래 성분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봤는데, 예. 어, 그 경험을 가지고 런칭한 제품일 겁니다. 19일까지니까요. 네. 모레 빨리 접속해보세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일주일 내로 구매하시면 되게 쌉니다. 김상조 기생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개 편된, 그것은 알기 싫다에. 어, 5월의 기획시리즈 새정부에 바란다 시간입니다 비슷한 코너를 마련하는 시사 프로그램들은 많겠지만 어, 구성을 최대한 다르게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경제가 어떻고 좋떻다 정치개혁이 어떻고 좋떻다 하는 얘기 들으면 잠만 많이 오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라도 아 그래 이거 있었지 근데 그게 국가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던 부분들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 5월 내내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동물 사는 이야기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 경인권을 뒤져서 노원구 어느 매에서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직책으로 소개를 드리는 게 맞겠죠? 음, 당연, 네, 당연, 당연하죠. 환경운동연합의 장하나 권력감시팀장을 <laughs> 모셨습니다. 본인이 들어도 우수한 직책이죠.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력을 감시하고 있는 장하나 선배입니다. <laughs>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기랑 많이 시간 보내니까. 예.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전잘 떨어졌어요? <laughs> 고요한 시간을 얻는 건 좋은 것 같긴 해요. 고요. 아, 아기랑 있으면 뭐 정신없고. 아, 바빠고. 그렇구나. 네. 근데 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 최악의 빡센 시기는 좀 지나갔잖아요, 그냥. 아, 예, 아주 좋아요, 지금. 이제는 뭐, 이제, 그, 두분 중에 한 분이, 장하나 의원님 자꾸, 저는 이제 의원님이 입에 붙어 있는데, 네. 장하나 권력감시팀장님 부부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맡으시면은, 맡아서 이제 같이 있으시면은, 그날 낮에는 보통 무건수행. 이제 이런 때가 된거 아니에요? 음, 제가. 이 나이쯤 되면, 따님이. 하튼 현재 제가 그 환경운동연합 나가는데, 주 3일만. 월, 3일. 수, 목요일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네. 저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반씩 네. 일하고 반씩 돌보고 네. 그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네 부럽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으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와우. <laughs> 예 시간이 많으셔서 뭐 초대드린 것도 있지만 지난 국회 뭐 이번 국회 다 뒤져봐도 동물복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정치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네, 예 저는 뭐 장하나 전 의원님 한분 떠올랐고 그에하여 뭐 이분이 의원님이 넣으셨던 법안 같은 것들도 찾아보긴 했었는데 지금 뭐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번 정부가 동물 복지에 대해서 공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관심은 있다는 뜻이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 정말로 빨리 좀 해줬으면 싶은 것 오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약 사항들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대선 당시에 이 동물 복지 관련된 공약들을 안낸거 아니고요. 그래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그 만들겠다 했는데. 그리고 서 국민 이상의 두수를 죽이겠다. 뭐 그런 공약을 하진 않았을 음,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음,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막 2600만 마리 뭐한 번에. 그것도 예. 누적도 아니고 막한 번에 그렇게 가고 하니까. 예. 여러 가지에그 동물의 문제가 음.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하고 이제 우리가 동물이 저기 정글에 있는 동물 갖고 뭘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사실 인간 사유에 편입되고 우리가 억지를 댔다 데리고 온 이런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고 사실 우리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래서 이얘기들을 하게 되었고 네. 방치하면은 그 폐해가 가까이는 동물원 사육사들이나 이렇게 위험이 가장 직접 녹출된 분들이 뭐 사망에 많이 이르르셨어요. 아네 그런 사고 네, 몇번 그렇죠. 있었죠. 야생 동 그러니까 뭐 사자, 호랑이 이렇게 음. 그것도 대한민국 노동권도 얼마나 그 열악합니까? 음. 동물권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야생동물, 그러니까 야, 맹수의 경우는 뭐 음. 2인 1조로 반드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져요. 음. 막그 고령의 어르신이 들어갔다가 혼자 당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서로 상당히 비참하고 음. 그래서 요 동물권 관련해 가지고 제가 1 9대때 냈던 법안은 동물원법이었어요. 동물원 얘기입니다. 음 되게 놀랍게도 음. 그 저희가 뭐 예전에 창경궁을 일제 때, 뭐, 창경원으로 만들고, 동물들 전시하면서, 네. 어 좀, 우리의, 그, 고궁을 위락시설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최초로, 거의 100여 년 전에, 한국의 동물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한 번도 동물원을, 그, 국가가, 그, 뭐, 법제도 안에서 관리하지 않았어요. 의아하시죠? 자, 뭔가, 작년 <laughs>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묘한 거예요. 아, 동물원과 관련된 법이라는 게 없었댄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식당도 관리하잖아요. 다 등록을 하고, 뭐 위생 그렇죠. 검사하고, 직원들도 건강 검진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준 요건없이 그냥 마구 운영되는 거예요. 동물원은. 그럼 뭐 지자체 규정이든 영이든 어떻게 해서도 법적인 용어로 동물원이라는 말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없는 우와. 상태고, 없는 상태고, 그거는 곧그 국가가 공공의 여역에서 관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가 하는 서울대공원 같은 이런 네. 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에 그냥 공원인데 공원 안에 자연공원법. 동물을 데려다 놓은 것 뿐인 거예요 음. 공물이 동물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자연공원법 그럼 법적으로는 그냥 자연의 일부고 땡이군요 네, 공원인가요 그냥 동물이 네. 있는 공원도 공원이고 없는 공원도 공원이고 <laughs> 동물원이라서 뭐 차이가 없었던 거고 <laughs> 네. 또 하나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동물원을 운영할 때는 음. 뭐 동물원이라서 특별히 더 절차라든가 뭐 허가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음. 그냥 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렇게 아, 전시 네. 전시장으로서 하니까 그러니까 도자기가 전시됐든 살아있는 북극곰이 전시됐든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만 됐던 거야. 그고 네. 우리 민법 체계가 많이 이제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 살아있는 생물을 그냥 그 반려견 그러니까 우리 반려견 요새 많이들 키우시는데 그 강아지하고 네. 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강아지 인형 음. 강아지 모형 털 인형하고 네. 그니까 법적으로 똑같아 예, 위상이 같은 거예요. 아, 그런 얘기들을 늘상 이제 아주 밑바탕부터 고치자는 얘기들 했었는데 저는 뭐 다음 정권에서 뭐 대통령이 법다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음. 공약을 했잖아요 일단 네.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공약상이 아쉽게도 일부러 노력하지 는 않았겠지만 빠져 있는 그 장하나 전 의원이 발의했던 동물원법의 그 개정 문제도 <웃음> 꼭 <웃음> 아까 말씀해 주셨죠 아직 실행도안 됐다고 네네 그 제가 그 약간 잘 약간 잘린 게 아니구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웃음> <웃음> 내 마음속에선 잘렸다고 생각했나보다. 경선에서 잘렸달까요? 그러니까. <laughs> 네. 본선도 못 제, 뛰어보고. 제가 잔인하게 굴면 섭섭해하시는 게 맞는데요. 원래는 저기. 안 그래요. <laughs> 동물원법이 음. 없으면 음. 동물원에서 생겼을 때 우울한 일들은 뭘까요? 음, 우리는 법에 관심이 현재 없으니까. 그러면 동물원법이 어쨌든 19대 때까 제 임기 중에 통과는 됐는데 네. 그 이것저것 그 반쪽짜리 원래 제가 그 내놓은 법하고는 주요한 요소 요서다 빠져가지고 통과는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그 법의 디테일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음. 시행은 안 됐고, 5월 3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행이 네. 되기 시작하는 건데, 현재 그럼 동물원법이 없고 관리가 안될때 어떤가를 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다 조금 조금씩 단신으로는 다 들으셨을 건데, 음. 예컨대 뭐 최근, 올해만 해도, 어그렇 대전 5월드의 호랑이를 음. 경북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옮긴 지 9일 만에 폐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음. 폐사는 그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한 거고 네. 전주 동물원에서는 골 호랑이가 음. 올해 1월, 3월에 각각 한 마리씩 또 음. 폐사를 했고 여기서 폐사란 아. 의도하여 죽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전혀 이 사람들은 뭐 죽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음. 그 일본에서 매년 타이지 지방에서 매년마다 그 야생 돌고래들이 수백 마리 몰려오면 그때 가둬놓고 음. 네, 학살하고, 이쁘고, 이제, 그것도 성격 따라서, 그, 쇼, 돌고래로 적합한 것들은 비싸게 팔고 아닌 것들은, 또뭐 식용등 이용하고 뭐 이런 거, 완전 피바다 물드는 것들은, 뭐, 기사라던가. 동영상으로만 동영상. 봤는데, 어, 뭐, 학살이죠? 네, 학살이고요. 네, 가두리를 해놓고, 그니까 무슨 법칙도 없이 이제 죽이는 것을 즐기는 측 축제랄까 이게 무슨 뭐 고대부터 내려오던 어업과 관련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축제로서 변형된 모양새가 워낙에 슬퍼서 그 앞바다가 빨갛게 되는 예그 장면은 똑똑히 기억납니다. 네그타이지에서 고래를 또잘 수입해 오는 주요 국가예요. 저희가 아, 울산의 고래 생태 체험관에도 그타이지에서 들여온 그 돌고래가 있었는데 음... 그니까 정말 돌고래를 가지고 오고 뭐 전시를 할것 같으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시라는 건 이제 수족관에 음. 두고 사람들에게 관람시킬 거라면 음. 타이지에서처럼 이렇게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학살하는 데서는 들여오지 음. 말아라 아. 다른 곳에 들여와라라고 또 권고를 하지만 그런 것도 듣지 음. 않고 일단 타이지에서 들여왔는데 그 들어오자마자 (5일만에) 또 폐사를 한 예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 관리를... 할 준비나 전문성이 없는 업체라 그럴까요 기관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데리고 왔을 때 이동하자마자 적응 못해서 폐사할 가능성이 좀 높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야생 농굴의 수명이 뭐 (40년)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 국내에 들여온 이제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의 평균 수명이 (4년이에요) 하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죽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 그러니까 뭐, 자표, 청년 때 잡혀. 응. 청년.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네. 아무튼 4년. 어쨌든, 어. 순명이 완전히 어. 그 단축되니까. 그러니까 네. 저의 경우에는 돌고래를 뭐, 전시하는 거, 쇼는, 음. 쇼는 고사하고 이렇게 좁은 수족관에 갖다 놓는 것 자체가 학대고 사실 그 자체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음. 뭐, 개인 개인적인 소신인데요. 네. 어쨌든, 그, 야생 돌고래들이 이제 초음파로 이제 사물을 파악하고 음, 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음. 근데 보통 한 140m 음. 이상, 100 몇십m씩 이렇게 초음파가 네. 가서 탐지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수족관 너비가 그것보다 훨씬 작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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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반사돼서 자기한테 오고. 그 아. 그러니까 그 수족관이 그러니까 하루에 또 수십 키로 수영을 하니까 네. 물리적인 이동도 갑자기 못하게 되니까 네, 네, 네. 미치겠고 음. 초음파 막 반사돼서 돌아오고 나중에는 음. 적응하면 초음파 길이를 짧게 쏜다고 해요 이렇게 아, 예. 수족관에서 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고통이라서 네. 그~ 정형 행동이라고 같은 행동만 계속 반복하는 거 하고 이제 그 수족관 벽에 들이받거나 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어~ 가보면 평화롭게 놀던데 그거 뭐 그렇게 심하냐 하시겠지만 그, 돌고래 수족관도 전방 후방이 있어요. 네. 그나마 보이기에 안 이상한 개체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음. 후방에서 문제적인 돌고래들이 늘 있기 마련이고, 음. 그래서 돌고래 전시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그 음. 외에 북극곰이나 코끼리나 네. 영장, 영장류, 특히 영장류 중에서도 유인원, 우리 같이 꼬리 없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동물종들은 아예 동물원에 가두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서식 조건을 주더라도 일단은 음. 데려오지 말자는 거. 음. 북극곰이 어디 살아요? 북극에 살잖아요. 네네. 됐다 놓으면, 음. 털을 다 벗겨줘도 덥지 않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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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음. 근데, 어린 시절에, 뭐, 과천에도 예전엔 있었고요. 네. 과천 어리대공원 지금 현재는 과천은 없고, 대전 5월 등가에 남아있다 그러는데, 음. 하도 따뜻한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북극곰 털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녹조 이끼 끼듯이 초록색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겉에 네. 그 이끼가 껴요 따뜻한 어. 데 있으니까 왜 우리 물이, 물이 끼끼듯이 음. 아시겠죠 근데, 근데 사람이 뭐 곰을 미용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성에 문제가 있다고 <laughs> 네미용 그러니까 <laughs> 그 이제 동물을 전시하고 어딘가에 가두는 것과 관련된 법제에 있어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개별 동물, 개별 종마다의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군요. 어, 천재신가 봐. 제가 그거 안, 안 알려드렸는데.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laughs> 어느 바보들이랑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기. 아이가. 아, 천재는 심했지만. <laughs> 아, 맞아요. 네, 심하십니다. 네, 저, 그. 천재는 심했네요. 네. 어쨌든. 네, 네 그래도. 아, 그냥 그거를 너무 딱 집어내셔서, 그러니까 <laughs> 제가 발휘했던 동물원법 제정법,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동물원법에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동물 종마다 거기에 맞는 그 최소한의 서식 기준을 정하고, 음. 그걸 네. 누가 정하겠어요? 정부가 정해야지, 개인들이 내가 알아서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전문가를... 전문 인력을. 그렇다면 학계, 음. 호, 환경부가 그렇지. 돈을 털어서 학계에다가 연구비를 주고 신임을 해서 그걸 받아와서. 네. 법에다가 나중에 적용시키고 이런 과정이네. 그렇죠. 근데 생판 바닥부터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는 나라들이 미 너무 많아서. 아, 창고자료 이미 많다. 완전 많아서. 네. 네. 그거를 이제 국산화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 번역 플러스 한국의 한국 여건이 또 있잖아요. 한국의뭐 기후 조건러 네. 그렇게만 하면 되는 작업인데. 음. 일단 그거를. 그 법을 실제 그 통과 시킬 때는 그 부분이 빼져 있죠. 당시 장하나 의원은 다 해서 넣었으나. 넣었지만 이제. 그뭐 얼마나 빠져 가지고 통과된 겁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죠 저는. 육음 육조에 육조에 있는가. 요 동물원. 아 그렇지 보유한 생물들의 특성에 맞게 네. 이제 영양분 공급하고 음. 질병 치료하고 뭐. 음. 이런 적정한 제공하고. 서식 환경을 음. 제공해야 한다라는 게그 음. 조목에 남아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에관한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아니면 뭐 환경부 장관령으로 한다 해서 네. 시행령에 그럼 서식 조건을 쫙 나열해야 실효가 있는데 아주 선언적으로 서식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만 있고 시행령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다인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네. 어떤 기준을 오늘 국가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저, 그럼 법이 거. 아니잖아요. 주어도 없고, 행동 주체 없잖아요. 그러까 동물은 운영하는 사람이 적절한 서식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서식 환경이 어떤 건지랑, 안, 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게, 그, 빠져있으니까. 뭐. 그 헌법이지, 헌법. 정신만 얘기하니까. 하, 똑똑하시다. 천재는 아니지만. <laughs> 어,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laughs> 네. 그래서 이 네. 법을 이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음. 하고, 사실 업계에는 이게 다 비용이고 부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계 입김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서 사실 당, 당시에 새누리당 그 환경노동위원회 요거 같이 심했던 의원들도 음. 어, 시기장 상조다 그때 그 회의록 소위원회 그 법안 소위 소위원회 회의록 보면 너무 재밌어요. 뭐 자기가 여당 의원들이 당시 저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왜? 흉, 흉이 될 테니 이름은 까지 말죠. 어, 왜 왜요? 예? 아까 까셨어요 기억 나시면. 음, 기 어머나 큰일 났네. 이게운 좋으셨냐 그분. 어쨌든 네. 자기가 뭐. 그, 노인복지, 뭐, 아동복지는 들어봤어도, 동물복지는 아직 못 들어봤다. 시기상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니까, 첫째. 그뭐 <laughs> 그, 옛날이야. 못, 못 들어본 것도 너무 의아하지만, <laughs> 네. 두 번째는 본인이 모르면 왜 식이상조야? 왜그 기준이 어. 본인이어야 하는가. 어. 그, 그때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사실, 요 내용들은 동물복지 관련해서 훨씬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많은 단체분들이 음. 법안 만들 때도 계속 같이 싸우주셨고 네. 노력을 하셨는데, 되게, 그, 고통스러워 했죠. 그, 그분의 그 표현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한마디 해서, 그럼 다음 회기로 심의를 또 연장하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미뤄진게 3년이었고, 마지막엔 이렇게까지 이제, 음. 그, 어, 이제 뭐 헌법단인 선언적인 조문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시료가, 있, 시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니까 네. 뭐, 코끼리는, 뭐몇 평방 미터 이상 아니면 집단 생활을 하니까 뭐몇 마리 이상 같이 있어야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아까 북극곰, 코끼리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 보완해도 안 되니까 음. 전시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한 음, 음, 거거든요. 2014년에 프랑스 파리 동물원이 뭐 이렇게 재개장을 하면서. 코끼리하고 곰하고 몇 종류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시 안 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서서히 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음. 아직도 코끼리 발목에 그 쇠사슬 있어서 전시되는 아, 그래요? 동물원도 여전히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게 그래서 뭐 동물이 불쌍해서 어디까지 뭐 세금을 쓰고 얼만큼 우리가 인적인 노력을 하느냐가 아니라 음. 가서 일단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네. 뭐 교육적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아이들에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 음.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음. 음. 하고 뭐 약간 기린같이 작은 소음에도 되게 민감한 동물들이 음. 있는데 애들 네. 가서 보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쁘고 막 아악 하는데 그럴 때 네. 아, 기린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한데 조용히 음. 하고 이렇게. 그 속은 속은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줄수 있는 어떤 그뭐 교육이랄까 배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여러 다양한 동물하고 지구 안에서 쭉 살아갈까 이렇게 배움의 장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결국 동물 데려다가 구경시키는 거고 돈벌이고 저는 동물원이 뭐 야생동물 보호하고 종 보전하고 교육 효과 있다는 것도 사실 너무 우리가 갖다 붙인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최소한 그래도 그 말에 그, 좀, 걸맞으려면, 그래야 네. 되는데, 대한민국의 동물원은, 아이들마저도, 부지불식간에 동물을 학대하게끔 되게 방조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동물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또, 나이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네. 좀,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동물원 수족관 가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 책에서 보던 건데, 눈에, 눈앞에서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 그렇죠. 네. 아이 아니라 20대 중반에 논산훈련소에 가서 본큰 호랑나비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는데. <laughs> 자연은 아름다운 거니까. 호랑이라고 할줄 알았네, 호랑 호랑나비라고. <laughs> 논산에 호랑이가 어디있어요 <laughs> 소밖에 없죠. 그러니까. <laughs> 근데, 장현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동물원 가서 보면서, 동물원에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음. 우리 안에 있는 잡혀온, 잡혀온, 음. 음. 가족과 서식지와 떨어져서 잡혀온 동물을 보는 음. 것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권력 관계에 아, 그러니까. 대해서 불편해할 줄 아는 것이 이제 존엄에 대한 교육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 심지어 그건 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도 사실 정글이잖아요. 네. 우리 안에서도 강자 약자 간에 정말. 질서가 존재하고 사람들마다 약육강식이 맞다고 믿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 그럼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 저는 그냥 그런 힘의 논리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정치를 네.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근데 네. <laughs> 우리가 또 약자인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이 사회에서 약 자,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약한자가 어떻게 취급받는지랑 거의 같이 가요. 아, 그 인식이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저는 사람의 문제 다른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 중에 뭐 동물에 다른 일이 있다 따로 보지는 않고요. 음. 연장선상에서 되게 음. 예, 관심이 음. 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국의 국법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가지는데도 동물 관련된 법은 의미가 있을 <laughs>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수지에 들어오시기 기 전에 아,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말씀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광고를 듣고 와서 새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아,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laughs> 진짜 이상한 명칭이에요. 아, 시시콜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이시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어. 친구도 못 만.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um, 뭐? 25. 그래서 뭔데 그게?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 t w c o m 돌아왔습니다. 동물원법이라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실하면서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경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리운전이었어요. 음... 대리운전 관련 법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공약을 이번에는 국민의당하고 민주당만 공약을 내놨어요. 재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재정이 안 되면 보험을 못 들고 음. 보험을 못 들면 노동자가 다 꾸러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음. 너무 많았던 음. 거예요. 그러게요 동물원법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를 수도 있겠네요. 동물들이 덤탱이다 쓴. <laughs> 음. 국회가 우리의 이제 이제는 소수 여당이 합치를 통해서 하든지 근데 국회가 할수 있는 건 국회가 할수 있는 거고 우리는 오늘 새 정부에 말한다니까 음. 행정부가 이 동물원 동물원과 관련해서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가 입법권이 있잖아요. 네. 네. 아, 맨날 입법에 대해서는 자기들 필요할 때는 국회가 법을 안만들어줘서 못하는 것처럼 하는 그, 음. 그 정말 영혼이 없는 건지 그 정말 자기 배반적인 그런 표현을 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음. 정부가 의지 있고 환경부가 의지 있으면 법 제대로 만드는 것도 다할수 있는 음. 겁니다. 사실 음. 뭐 국회만 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 더더욱 제가 이런 걸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회에서 나와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은 네. 결코 시시콜콜 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네. 큰 주제를 잡아주죠. 네. 그리고 나서 행정부들이 세세한 영을 만들어서 붙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런 그 동물복지 같은 법을 만들고자 하면 시행령의 디테일을 어떻게 잡느냐는 행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그 그 공약을 한 만큼 동물복지에 의지가 있으면 환경부가 개정안을 낼수 있고 국회에 이런 법을 좀 심의해서 빨리 통과해달라 할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요구하는 법안들은 훨씬 더 이제 음. 그 빨리 추진된달까? 음. 그러니까. 행정부가 음. 진심으로 하고 싶으면 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 제도 개선 부분을 정부가 주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많은 경우 이제 정부에서 청부입법이라 그래서 정부가 법안 만들고 결국 음. 그거를 그 자기 당 의원 통해서 네.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 국회가 결국 그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는 시키지만 음. 뭐 행정부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제가 하여튼 임기 중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도 만들려고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예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정부는 솔직히 그 정부 예산 사업으로 그 피해자들을 긴급 구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돕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어, 의지가. 그 관련 법령이 없어서 도울 수가 없다. 계속 음. 그 법안을 만들어내라고 쥐어 짰어요. 그 국회를 향해서. 그리고 음. 제가 그래서 특별법 만들고 하여튼 수년 동안. 그건 계속 우린 싫다라는 메시지다.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그법 개정한 필요한 법령을 국회에 갖다 내고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음. 그렇지 않다면 뭐 당시 새누리당 의원 통해서도 할수 있고 방법은 많은데 네. 그냥 법이 없으니까 그 마치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서 못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이런부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해갈 수가 있어요. 특히 그 19대 때참어렵사리이 음. 어려운 그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법을 그래도 그 단추를 단추를 제가 마련을 했잖아요. <laughs> 장모 의원이 냈는데요. <laughs> 야 이런, 컨, 이런 컨셉 안 되네 진짜. 그래가지고 냈는데. 네. 그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음. 거기에서 그 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행령 같은 디테일도 그렇고 법 자체에 음. 문제가 있으면 법도 좀 고쳐야 될 것이고 음. 저는 또이 법에 이 동물원 전국적으로 그 동물원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을 환경부에 하라고 했습니다. 아, 예. 이제 그,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야생동물 있잖아요. 요거 위주로 그 관련,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야생동물이라는 건 뭐, 뭐. 아, 그렇죠. 천연기념물입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야생동물 관련해서. 네. 예, 뭐, 멸종기종 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음. 관리를 환경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런 그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환경부에다가 맡기기로 이제 장하나 네, 의원실이 다을 냈을 때는 환경부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랑 하여튼 최소한 그 동물 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 환경부 공무원들이. 지금 실제로 시행되기 되고 있는 법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지자체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로 넘어갔다. 예, 그, 지자체가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지금까지 이런 동물보호 관련한 뭐 업무들을 더안 해왔기 때문에. 음. 그 사실 역할만 줘도 그그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음. 네, 되게 그냥 동물 개체수 음. 체크하는 거, 어디에 몇 마리 뭐 살고 있다 체크하는 정도까지밖에 안될 거라는 거예요. 저모. 네, 그렇죠. <laughs> 뭐 근데 과거에는 그조차도 안 됐었기 네. 때문에, 음. 그래도 뭐 정말 진일보란 말도 웃기지만 그래도 국가 기관이 동물원이 몇개 있고 거기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큰 차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상의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 일단은 되게 결여될 것이기 전문성이 때문에 결여돼. 지금의 입법 대기되고 있는 대로 뭐 설명 해주신바에 따르면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음. 그러면 지자체가 동물원에 동물이 몇 마리 있나 이런 걸 관리를 하게 되어 네, 뭐 있는데 전문 인력이 뭐 어떻게 돼 있는가 몇 마리가 있는가 특히 그 그것만 가지고는 동물처럼 태도 없다. 이런 동물단체 이 운동을 회원이란 민간 영역의 사람들하고 뭐뭐 음. 뭐 수의사가 됐든 또이 관련해서 뭐 동물 행동학을 하는 이런 전문가들 집단하고 음. 또 이제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음.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 행동 예.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예예. 예, 예, 예.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동물원을 뭐 지도 점검도 나가고 실사도 나가서 음.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아. 그런 부분도 민간이 같이 할수 있는 부분들은 법령에서 다 삭제가 됐고 아. 이제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간다고 하는데 그간뭐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을 괜히 포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업무 처음이시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새로 전문가 채용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 점검도 뭐 실효가 얼마나 될지 하니 그러니까 음. 가서 그냥 삼만 원 이하의 밥을 먹고 오지 않겠느냐. 그게 다가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그 지도 점검이라는 게 이루어져서 얼마나 많이 죽고 버려지고 이런 수치만 이렇게 파악하고 오셔도 일단 국민들이 더, 아, 정말 문제 있다는 걸 느끼시긴 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정말 불시에 무작위로 가가지고 막뭐 적발하듯이 음. 아니겠죠그 지도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음. 정말 잠입하거나 관람객처럼 가가지고 막 입수해오고 그런 자료가 다뉴스에 보도가 됐던 거고 아, 그랬던 상황이야 지금. 뭐 폐사했는데 숨긴다거나 아니면 뭐 잔혹한 행위가 있었는데 숨긴다거나 음. 혹은 뭐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거다. 그런 넘어간다거나. 그런 거 비디오 찍어와서 정리해가지고 그런 음. 문제되는 것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음. 다 지금까지는 이런 단체 그 관계자들이 그런 걸로 폭로되면. 지금 무슨 법으로 처벌해요? 뭐뭐 뭐 동물 동물보호법 하때? 이런 것들 있고 근데 음. 이제 아 이거 몇년 전인지 기억 못 하지만 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 테마 동물원 주주라고 정말 동물지옥 동물지옥 부를 정도로 이 바닥에서는 아 그래요? 네좀어땠길래 SBS 2013년 9월 28일 쇼에 출연시키려고 동물을 조련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바다 코끼리 한 마리가 무대 위에서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나타난 조련사가 다짜고짜 바다 코끼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발로 차고 미는 것은 예상. 수염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기까지 합니다. 바다코끼리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만,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조련사의 가혹행위는 계속됩니다. 결국 바다코끼리는 조련사에게 수염을 잡힌 채 무대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해당 동물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약간씩 훈계를 내리는 건 있는데, 뭐 기술을 탈처라 하면서 뭐 때리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동물쇼를 위해 조련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계속되면 동물들이 정신질환에 걸려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가혹한 동물 조련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 동물원의 정의라든가 아니면 그뭐 원칙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그 담아놓은 법안이 전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대기업의 내부 제보자였던 걸로 기억을 음, 그렇죠. 하고 또 그런 거 고발을 못하는 게그 한국에서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짤리도갈 데도 없고 특히나 동물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 직종인데 자리 진짜 없잖아요. 아이러니한데 그렇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거기 많이 있어서 문제가 악순환 되기도 해요. 아... 그래서 본인들이 되게 다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위험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험한 게 되게 커요. 이거를 음. 뭐 그래서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동물들이 안 좋다 이렇게 기승전 결을로 갈 수가 없고요. 결국 그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 공간에서 그 동물들하고 제일 가까이 일하고 있는 사육사들이 사장 말고 사육사들이 네. 피해를 또 직접 가장 많이 봐요. 아. 사망을 해도 사육사가 사망을 하는 거지고. 그런데 음. 그 주주 동물에서 그때 학대당했던 거를 동물 단체에서 이렇게 고소를 했었는데, 네. 결국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게 SBS 뉴스인가 나와서 사회적 파장은 컸지만, 처벌 안 받은 이유는 상처가 안 남아서예요. 네. 상해죄 적용이 되고 말고가. 내 상이, 아니, 내 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보지, 고 뭐, CT 찍어봤어? 그러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앞에 쓱 보고, 안다조금만 이러고 말았을 거 아니야. 어쨌든, 어. 그 영상을, 뭐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시 찾아보신다면, 네. 예, 그래도 처벌을 안 받는다? 음. 어... 뭐어튼법제도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경남 창원의 한 실내 체험 동물원 전시장 쓰레기통 등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동물 26마리의 사체가 발견되고 네. 그 중에 15마리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적이고 뭐 당연히 그뭐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뭐 기관에서 이런 거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음. 그 단체들이 이렇게 실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뒤져보니 막 사체나고, 뭐 요런 지금 허허... 수준인데 어... <laughs> 관람하는 사람은 이게 어제 봤던 갠지 지난달에 봤던 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계속 그 관람에 아주 그냥 생명이지만 정말 도구적으로 전락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맞고 버리는 요런 상황인 거고요. 아, 돌고래쇼를 보던 천진난만한 아이는 이 애가 다음 주에 죽는지 이런 걸 모르겠, 모르는군요, 생각해보니까. 음, 네, 뭐. 작년에도 와서 봤는데 뭐 개가 갠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뭐 평상시에 무슨 폭행을 당해서 이런 걸할수 있게 되었는지라든가. 그까이 그러니까 동물 학대다 그 훈련 부분에서는 또그 음. 업계 진짜 직접 훈련하고 조련하시는 분들이 저도 음. 많이는 아니라도 만나보는데 되게 이런 뉴스나 보도에 되게 자괴감 느끼시고 슬퍼하세요 왜냐면 정말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뭐. 되게 잔인하고 뭐 소시오패스적으로 막깍대고 이런 분들 아니에요.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분도 애가 좋지 않으면 그일못 하시잖아. 그니까. 근데 음. 이런 뉴스가 나오고 보도가 되면 네. 정말 또 이게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 아, 직업이 그게문제어 자기는 정말 사랑하고 뭐 거기서 무슨 뭐라 그러죠? 그일학뭐돈 엄청 많이 벌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아니요 정말 동물이 좋으니까 네. 그 동물 냄새 나고 누구들한테는 사육장 같은 환경이 그 냄새 같은 것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음. 정말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교감이 좋고 근데 아깐 음. 그러니까 저는 사람도 우울하고 불쌍하고 내가 하는 일을 뭐 동물 학대하는 무슨 범죄자인 양 봐야 되고 이 모든 상황이 어린이집 바, 정말 정확한 비교를 해주셨는데 음. 국가가 기능을 안 하니까 결국 피해를 아이들이 보고, 원장님들, 선생님, 어린이집 예. 선생님들이 피해보고. 40, 50분째 동물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이야기로 접근하게 되네요. 이게 동물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거기서 노동을 하는 조련 인력을 위한 법이다. 매우 그렇고요. 네. 저는 제가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뭐, 예컨대 돌고래, 사육사 이런 분들, 뭐, 어떨 때는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걸로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메일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도 죽었다. 어떨 때는 막항이 뭐, 너무 뭐 우울하다는 동 이제 음. 항의성도 오고, 그냥 하소연도 오고 이러시는데, 정말 그런 분들한테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거는 절대, 절대 아니에요. 음. 네. 근데,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적대감을 갖고, 뭐, 이런 동물보단체 호 일하는 사람들, 거기 그 직원분들하고 뭐, 적대감을 갖고 살자는 것도 아니에요. 음. 오히려 우리는 같은 목적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여기서 국가가 이렇게 제약화를 못하니까 그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도 안 했던 일을 뭐 지구 최초로, 뭐 역사 최초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레퍼런스 네. 해외에 많다. 그런 시차. 거 보러 예유 좀, 외유 좀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시차나 격차가 네.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동물원 법 자체가 이번에야 시행이 되니까 5월 30일 그러니까 음. 내일 모레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하고 그런데 국가에서 음. 지금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뭐 조련이나 사육 인력이 책임을 다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어 동물들의 존엄을 해하지 않아 가면서도 일을 하고 어 동물의 존엄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은 그런 동물을 앞으로 들여오지 않고 요런 것들을 정확히 관리해주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 지금 시행될 당장 시행될 법은 지자체에다 그냥 맡겨놓으면서 지자체가 어떤 전문 인력을 어떻게 들여와야 되는지도 꼼꼼히 설정해 놓지 않았으니까 그냥 출석 부르고 끝날 거라서. 네 하고 앞으로도 이법 가지고도 한동안 동물조놈이 동물원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네 하고 그냥 늘 나오는 건데 저는 법을 이제 동물원 허가제로 그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등록제로 등록하면. 등록 신청하면 등땡. 등록증 발급해 주는 시장체가 해야 된다라고 음. 또돼 있어 가지고 네. 어, 실제 그 살아 있는 생명들을 다루고 있는 데서 네. 그 등록제로는 사실 뭐 엄중하게 관리 감독은 못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등록증 그냥 받아 가지고 그냥 문서 쌓아 놓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그때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던가 네. 뭐 아니면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뭐1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음. 일단 최초의 허가제로 해서,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 못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진 게 너무 아쉽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그러니까 일단 고통받거나 죽으면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등록제고 이제 사후 조치하겠다는 것들은 일단 죽고 나서, 음. 일단 맞고 나서 <laughs> 학대 음. 당하고 나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예, 별로 위상이 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음. 그. 아까 전에 제가 그뭐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요런 동물원만 취급한다 그랬는데 그 이하의 소형 동물원 뭐 체험 동물원 요새는 이동식 동물원이 있는데 잘안 하다시죠 무슨 행사가 있거나 아이들 관련해서 축제가 있거나 하면 그 소동물들 이렇게 가지고 가서 거장서요네뭐 체험해 보고 만질 수 있고 요런 것들 하는 상당히, 상당히 비인도적으로 들리는데요 음 근데 거기는 아예 이제 그 여기 동물원법에서 관리하는 음.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정 시설만 지금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동물원법 자체가 그럼 그건 화물이군요. 지금 법에 의하면 화물이기도 하고 그 동물들 택배 관련해 가지고도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을 동... 택배로 보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내가 모르는 게 많지. 야. 약간 음. 예. 그러니까 네. 화물 맞고 택배 맞고요. 아. 지금 이 동물원법 외에도 말씀드릴 게 이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외국에서 생물종 들여올 때 우리나라가 검역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음. 과거에는 이런 동물들이 너무 조금 들여오고 이제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뭐큰 문제 안 됐다면 지금은 뭐 대형 할인점만 가더라도 뭐 엄청 많죠. 라든가뭐 하여튼 희귀한 동물들 많고 되게 네. 쉽게 사고 쉽게 사고 시, 쉽게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쉽게 산다는 그, 건 좋지 않은 일이죠. 네, 하고 아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은 그러면은 결국 그 필연적으로 그, 파양될 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하고 또 검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뭐 최근에 뭐 AI 구제 이런 것들이 사람 뭐 특히 메르스 이런 것도 인수 공통 질병이라서 사람들이. 곧 음. 공포스러웠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뭐 동물들이 많이 죽어서도 끔찍하지만 아, 이제는 사람... 동물을 보거나 키우지 않는 전 국민에게도 해당이 되네요. 네, 근데 이 법을 정비하는 이유가 인수공통질병 같은 데서 그렇게 에, 그 방역이 너무 허술한 상태예요. 이 음... 뭐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 거의 검역 안 하고 들어오고. 요거는 동물원법은 아니고요. 이거는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른 법을 냈었는데 그것도 어 제대로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네. 걱정인데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어렵다는 거는 늘 그냥 전문 인력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그거예요. 근데 음. 저는 국민들은 네. 그 다른데 세금 좀 아껴가지고 그런 데좀 투자하라고 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예산, 메르스 막는 거야 당연히 돈 많이 쓰라고 허락해주겠죠 국민들도 예산 없다고 막 나라 살림 걱정하는 것처럼 할 때. 되게 웃기죠. 그 자기 돈 아니고 이미 400조 안에서 어디에 얼마를 쓸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쓰면 되는데 음. 그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이 해 놓고 남은 돈 가지고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근데 내년 예산 정할 때그 400조 살림을 어디에 어떻게 돈 배분해서 쓰는지 하고 음. 또 정부가 그돈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네. 어디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요게 획기적으로 안 바뀌면은 사실 고정부가 고정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돈을 어디 쓰는지 그 흐름을 되게 봐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네. 그거 안 바뀌면은 세상 안 바뀌는 거거든요. 특히 저같이 이제 야당에서 정치를 했으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에서는 그 말로만 하는 개혁 말고 진짜 음, 바뀔 거는 그 네. 나라 살림 쓰는 거 네. 어, 하고 저는 충분히 이 동물 복지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뭐 검역 문제 포함해가지고. 그, 인간들의 삶에 들어온 야생동물 있잖아요. 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충분히 세금을 써도 된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인해요. 왜냐면 동물원법 하면서 제가 음. 국회에서 일하는데 제일 걱정했던 게, 아 저거, 저거, 뭐 <laughs> 청년비례대표라고 했더니, 아니, 뭐. 했더니. 뭐, 그, 뭐, 정치인 같지도 않은 이런 게 와가지고. 사람, 사람 굶어 죽고 앉았는데 동물법 놓고 있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사실 처음 하면서. 저라고 무슨 뭐 하고 싶은 건다안 하고 뭐아나무인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을 만들고 해 이렇게 그 추진을 했었고, 음. 저는 인기내법이 이렇게 누덕이든 반쪽이든 통과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이법낼 때. 아직 네. 제 생각보다 이렇게 잘된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되게 그 본인을 드러내진 않지만 이런 법이나 이런 사안에 관심 갖는 국민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뭐, 연령대로는 2 30대고 또 여성이 좀 많은 음, 것 같은데, 음, 요 이슈에. 근데 그들의 그 정치적 요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구조에 약간 나이도 노세하고 아시겠죠? 그. 음. 동물복지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아, 이름 뭐지 갑자기? 끝나기 전에 진짜 이름 꼭 말하고 싶은데. 그분도 20대 때는 안 되긴 했는데.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검사 출신인데. <laughs> 아, 김... 힌트 충분치 않아요. 나이 많은 남자의 검사 출신은 새누리당이야. 한두 명이 백명 넘겠네. 김 무슨 남 같은데 아닌가? <laughs> 아, 미치겠는데. 아, 맨날 같은 상임에서 얼굴 맞대는데 이름 기억 안 나지? 어쨌든. 네, 원래 어, 동... 직장 동료란 어, 있게 마련이죠. 어, 네. 동료라고 하지 마세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다른 회사 사람. 네. 동종 업계쯤이네. 네.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어. 이 새누리당도 웬만하면 그냥 씹고 가고, 뭉개고 가고, 통과 안 시킵니다. 근데 그만큼 뭐 기사 하나가 떠도 댓글이 음. 많이 달리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SNS에도 좋아요 한 번이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이. 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요 눌려도세상이 바뀌나 하지만, 음. 그런 것들이 결국 표를 얻어먹고 살고, 거기에 초이 되게 그 발달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네. 국회에 있는 사람. 다는 아니고, 음. 뭐, 뭐, 홍준표, 어, 누구, 전 지사, 지금 지사인가? 네, 전 이, 지사. 그니까 러 그런 사람, 그치, 그사람들 본인의 지지 기반이고 그 24%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음. 또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와 하여그 좋아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좋아요를 음. 안 누를 것 같으면 그냥 누르세요. 그게 결국 국회에또다 반영이 된다는 걸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 행정부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게? 음. 아, 그 단임제라서 <laughs> 이미 됐는데 개헌 얘기까지 해야 돼? <laughs> 몰라. 근데... 알겠습니다. 아니요, 움직일 거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움직입니다. 아, 어, 동물원법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고, 에, 제가 지금 들은 이한 시간 동안 들은 어, 소감 및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아, 어, 장하나가 냈던 법을 통과시켜라. <laughs> 원안 통과시켜라. 예. 아... 제 말이 그럼, 그럼요. <laughs> 아, 5월에 그것은 알기 싫다의 기획 시리즈. 새 아, 정부의 바란다. 첫 번째 시간. 아,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 환경운동연합의 장하나 권력감시팀장이 <laughs> 권력감시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곧또 뵙겠습니다. 아,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짜 컴 스테이션 가서 남편 컴퓨터 샀 는데 그때 진짜요？저도 네. 노트북 거 기서 사고 웃수 고객 이시 네. XSFm 입니다. 안녕 하 세요. 컴 스테이션 에 걸어다니 는콜 센터 이경식 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 는 과소비 를 해야만 할까요？이것 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 가 스스로 에게 던져온 질 문이 었 습니다. 이에 대한 컴 스테이션 의답은있 으면 써도 되 지만, 안 그래도 괜찮 다는 것 입니다. 16세대 옥타코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떡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이경식 사장님이 장사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마치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강아지를 긁어주고 눈곱을 뗀 다음에 일단 눕는 행위와 비슷하게 느낍니다. 기본적인 반사신경이라는 거죠. UMC만 만나면 이경식 사장님은 장사 안돼 죽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갑다 혹은 나는 숨을 쉬고 있다 같은 정도의 표현으로 알아듣습니다. 그 다만, 이제, 이런 메시지는 있죠. 라이젠 CPU가 어,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지만 한국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 같은 실제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AMD CPU를 그 전에 쓰지 않다가 갑자기 바꾸게 되면 거의 모든 걸 이제 컴퓨터를 한번 들어엎어야죠. 모든 부품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CPU는 싼데 나머지는 좀 부담스럽다. 다 사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뭐 라이젠 충격파가 용산에서 막 손님들의 문전성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잘 이야기해보면 할인율도 꽤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시즌엔 말입니다. 컴스테이션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경인권에 계시는 분들은 컴스테이션을 직접 방문해보십시오. 고사양 PC로의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시는 분들의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음, 개편을 했다는 것이 곧 이대로 가겠다! 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방송국들하고는 그게 다르죠. 한 명의 PD가 자기 팀을 꾸려서 모든 걸 책임지기로 하고, 일단 방송을 내보내보고, 방송이 별로면 잘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이 방송 계속 가야 됩니다. 마치 그것은 알기 싫다는 9595쇼나 싱글벙글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리퀘스트에 따라서 변화할 겁니다. 안 된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쉽게 새로운 그것은 알기 싫다 이제 이번 주에 내일까지 들으실 텐데요 어, 건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이런 분을 소개해 달라 아 이런 이런 분을 모셔 달라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려 달라 계속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두 번째 새 정부에 바란다 어, 이번에는 생활 밀착일 수도 있지만 조금 멀 수도 있는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XSFM의 UMC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